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한능검 고고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야! 네. 좋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를 한 번씩 모아야 진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땡큐의 어원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세요? 땡큐. 땡큐 감사하다잖아요. 땡큐의 어원은 땡큐. 오, TH 사운드. 네. 땡큐. 네. 땡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번쯤은 좀 더 깊이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요. 예,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많은 생각은 하는데 깊은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안과 어떤 현실이 딱 부딪혔을 때 조금만 좀 깊게 생각하면 참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하루는 나의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과 있고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참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에서 참 쓸모없는 존재라고 저는 늘 고등학교 때까지 생각해 왔거든요. 내가 도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난지 모르겠어. 정말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못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주시고 또 저의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 통해서 저의 자아가 형성되었거든요. 나도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고 누군가에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도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걸 여러분들을 통해서 느꼈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깊게 생각하니까 정말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저를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깊게 생각해보세요. 아쉽네요, 여러분들. 땡큐의 그 어원이 think라고 하는 것.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깊게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 참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 네, 그거 한번 잊지 않으시고요. 이 강의 감사한 마음으로 깊게 생각하면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의 항쟁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 한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500년이란 깃발을 꺾지 않았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외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라는 깃발을 외침에 의해서 꺾지는 않았다는 사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죠? 이제 배우면 알겠지만 게다가 당시에 징기스칸, 그죠? 이 몽골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 원나라. 그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쓸고 지나간 곳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공포의 어떤 그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가지고 고려 깃발을 지켜낸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역사입니다. 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고려의 그 외교 상황 속에서 그 항쟁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시기별로 여러분들 어떤 나라들이 쳐들었는지 볼게요. 먼저 10세기, 그 다음이 11세기. 자, 10세기, 11세기 쳐들어온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바로 거란족. 네, 거란이 세운 요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12세기에는 바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와의 어떤 그 관계가 또 복잡해지죠. 그리고 13세기. 자, 이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 몽골. 이 몽골이 쳐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몽골 쳐들어왔을 때 정말 우리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죠. 그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되는 그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본다면 먼저 이 초조대장경 설명 드릴 거예요. 일단 이 초조대장경이 불타고요. 초조대장경이 소실되고 그리고 황룡사 구축 목탑. 이 선덕 여왕 때, 신라 때 그죠? 황룡사 구축 목탑이 또 불타버리는 너무나도 아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로 몽골 침입 때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결국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원간섭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간섭기. 네, 바로 원나라의 그 간섭기. 원간섭기로 이어지는 것이고, 여기 이제 물러날 쯤 되니까 또 이제 14세기가 되면 여러분들, 14세기가 되면 홍건적과 왜구가 또 쳐들어오네. 하하, 정말.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오는데요. 이 홍건적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이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신하는, 아이고, 난리죠, 여러분들. 경상도 안동. 그 안동까지 이 피신을 하는, 공민왕이 피신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게다가 왜구 침입. 정말. 외침의 연속이었어요. 500년, 고려라고 하는 나라 그 500년의 역사 속에서 10세기, 11세기는 거란, 12세기는 여진, 13세기는 몽골, 14세기는 홍건적과 왜구 끊임없이 쳐들어온 어떤 이런 모습들. 그러면 과연 10세기, 11세기 쳐들어올 때, 그리고 12세기 여진이 쳐들어올 때, 그리고 13세기 몽골이 쳐들어올 때, 그리고 14세기 원간섭기에, 원간섭기에, 그리고 14세기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올 때, 이때 과연 어떻게 고려인들은 저항을 했을까? 그 저항의 역사를 한번 오늘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게 결코 쉬운 역사가 아니에요. 에이, 참 우리 어떤 그긴 역사 중에서 참 자랑스러운 역사다라는 것. 특히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요, 외교가 아트야. 예, 아트 외교야, 아트 외교. 진짜 외교를 잘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외교를 펼쳐야 될지, 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뭐 러시아 이런 나라에 둘러싸여가지고 늘 고민이 되잖아요. 늘 그럴 때 우리의 귀감이 되줄 수 있는 게 바로 고려의 외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란족 쳐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기를 이끌고 있었던 세력은 바로 호족들이죠. 네, 호족들. 아무래도 여러분들 첫마음, 새로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뭔가 자주적이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당시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맞서 싸워서 저항했느냐, 이 저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세 차례, 크게 세 차례나 쳐들어옵니다. 첫 번째 1차 침입 때, 1차 침입 때 활약했던 인물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서희입니다. 서희는요, 이때 이제 거란족이 쳐들어오니까 고려 왕실 내부에서도 이제 격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싸우는 건 아닌 것 같다. 거란이 뭘 요구하냐? 땅 달라고 하냐? 그럼 땅 떼주고 이제 끝내자. 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을 때 서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땅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럼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싸워보지도 않고 땅을 떼어준다면, 그것이 역사의 기록에 남는다면, 그것은 바로 수치스러운 역사로 우리 후손들이 기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었던 인물이 서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결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역사의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늘 인지하면서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서희라는 것이죠. 이거 정말 여러분들, 우리 시대의 어떤 정치인들이 꼭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파나 당파의 당리당략에 어울려서 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결정, 내가 하는 판단,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역사의 기록이 된다고 하는 것. 그 역사의 기록이 수치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후손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전 선을 통해서 뭐 다른 어떤 것도 있지만 역사를 인식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 전이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서희가요, 가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가보겠다. 당신들 그게 두려우면 내가 혼자 가보겠다. 라고 해서 가서, 이 거란장수 소선영을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죠. 거란장수 소선영이 이제, 너희 땅, 원래 우리 땅이니까 내놔. 라고 했을 때, 이 서희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냐. 이거 원래 우린 고려를 계승하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아니냐, 우리는. 그래서 이름도 고려다. 오히려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땅을 내놔야 될 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서희는 외교가 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카드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보이는 카드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야. 항상 카드는요, 숨기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숨기고 있는 카드 말고 다른 걸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선인은 알고 있었어요. 거란이 고려를 침략할 의도 없음을, 그리고 시간도 없음을. 왜냐면 거란은 지금 송나라를 지금 치러 가야 되는데 배우가 지금 송하고 고려하고 친하니까 배우를 어떻게든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가 얘기한 것이죠. 너희들한테 우리가 그럼 사대할게. 관계 맺을게. 갈게. 염려하지 마. 대신 가려고 하는데 너희 그 길목에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다. 강동육주라고 있는데 그걸 줘야 우리가 마구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줄 거야 말 거야. 얘기하는 거야. 어? 거란? 뭐 거란 입장에서 봤을 땐 뭐 그 작은 땅 줄 수 있지. 어 그리고 고려가 우리한테 관계를 맺겠다고 했으니까 어 이거 남는 장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오케이. 알았어. 그러니까 서인은 정확하게 상대방의 수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외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허겁지겁 내가 갖고 있는 패를 그냥 막 보여주면서 당황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늘 내가 갖고 있는 패는 늘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의중을 읽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에 맞춰가지고 카드를 내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유리한 걸 따오는 것. 이게 외교거든요. 이 서인은 그걸 잘했던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싸우지도 않고 이걸로 강동 육주를 획복합니다. 강동 육주를.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이 강동 육주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이제 앞으로 이후 전개될 곳에서 우리 이 고려를 쳐들어온 나라한테 굉장히 심한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가 될 거예요. 이 강동 육주라고 하는 곳이. 네,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2차.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거란이 관계를 맺겠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관계를 맺으러 안 오는 거야. 고려가 관계 분명히 맺겠다고 했는데 안 와! 이것들이? 라고 하니까 뭔가 빌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빌미가 뭐였냐면 이때 이 2차 거란 때 활약했던 인물이 양규인데요. 그 빌미가 뭐였냐면 바로 강조의 변이라는 거예요. 강조의 변. 이것도 참 재밌어요. 뭐냐면 당시 그 목종인데요. 목종이 참 신뢰하는 장군이에요. 근데 목종이 이제 그 자기 자리, 자기 그 뒤를 이으려고 이제 뭔가 하고 있는데 그 저 어머니가 천추 태우거든요. 아유, 엄청난 그 파워가 있거든요. 뭔가 지금 이 권력 투쟁이 이제 맞서고 있으니까 이 강조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 사태 수습을 좀 해결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친한 나의 어떤 오른팔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강조가 이렇게 그 군대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 목종을 지키러 가야지. 누구 하는데 급보가 올라온 거예요. 목종께서 폐위하셨답니다. 무엇이라 이것들이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럼 돌아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목종 폐위가 사실이 아니라는 소식이 들리죠. 결국 이 강조가 어떻게 했냐면 아 이건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목종을 폐위시킵니다. 아 이거 참 묘하죠. 예, 목종이 괜히 부른 거야. 강조를 괜히 부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건데 부르는 바람에 결국은 강조에 의해서 목종이 폐위당했는데 그 목종이 폐위당한 것을 가지고 거란이 빌미를 잡은 거야. 니들이 뭔데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왕을 폐위시켜? 있을 수 없지! 라고 해서 몰고 온 게 바로 2차 거란 침입입니다. 이때 이제 양규가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침입. 3차 침입. 이 3차 침입 때는요 이때는 고려도 이제 외교력이 아니라 손을 한번 보죠. 자,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강감찬 장군의 어느 대첩? 이 살수 대첩? 이 살수 대첩은 아니죠, 여러분들. 살수 대첩은 고구려의 을지문덕 수나라와 싸울 때죠, 여러분들. 네, 강감찬의 귀주 대첩. 이 귀주 역시 마찬가지로 강동 육주 중 하나다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네. 강동 육주, 귀주 대첩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교와 힘을 갖고, 외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힘이 있어야지만 그 외교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외교를 통해가지고, 실리를 얻어내는 고려. 이러면서 거란, 송, 고려 이 세 나라가 삼바리 형식으로 이게 균형관계를 갖추게 되는 동아시아의 어떤 그 균형관계를 갖추게 되는 결정적 키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고려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거란과의 어떤 그 항쟁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특히 이 3차 침입 때 여러분들, 3차 침입 때 이 거란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한번 막아보자 라고 해서 만든 대장경이 있어요. 그 대장경이 뭐냐면 바로 초조대장경이라는 겁니다. 초조대장경. 네, 초조대장경을 가능하고요. 이 부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막아보겠다 라고 해서 이때 만드는 게 초조대장경. 이게 언제 불탔나 그랬죠 여러분들? 아까 했잖아. 몽골 침입 때 불탔나고요. 몽골 침입 때 이 초조대장경이 불타가지고 그럼 다시 부처님의 힘을 통해가지고 이제 막아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팔만대장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나 설명드릴게요. 자, 초조대장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개경에는요. 개경에는 나성을 축조합니다. 예, 나성을 축조하고요. 그 다음이 천리장성. 예, 천리장성. 천리장성을 축조하더라. 이게 바로 제가 옆에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바로 천리장성이에요. 천리장성. 쪼르륵 있잖아요. 이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거란 침입뿐만 아니라 이 거란의 침입뿐만 아니라 거란 침입뿐만 아니라 여진까지도 이건 제가 행정 조직하면서 설명드렸죠. 거란뿐만 아니라 여진까지도 막아낸 어떤 다목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로 천리장성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 이 천리장성은요 우리 역사에서 두 번 등장을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고구려 때도 천리장성이 있고요. 고려 때도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위치나 다릅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저쪽 요동쪽입니다. 요동쪽이고요. 이 천리장성은요 당연히 이쪽 한반도 안쪽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고구려의 천리장성과 이 고려의 천리장성은 여러분들 잘 비교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세기, 11세기 거란의 침입을 잘 막아냈습니다. 박수. 네. 다행이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2세기로 옵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달라졌냐면 이때부터 여러분들 문벌귀족 시대예요. 그죠? 문벌귀족 시대. 뭔가 호족 시대는요. 서희같이 싸워보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땅을 줄 수 있느냐. 이건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고구려 계승 진취적인 분위기, 자주적 분위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벌귀족 시대가 되면서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변한다고요. 사람이. 아 이제는 뭐 내가 많이 갖고 있는데 굳이 뭐 싸워야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진이 압박해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랑 싸울래? 어찌할래? 자, 이때 어찌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겠죠. 이런 고민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인물이냐? 먼저 윤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윤관. 네, 이 윤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여진족 아직은 여진족이 엄청나게 큰 힘이 아니었고요, 막 성장하려고 하는 거야. 이때는 윤관이 아 여진족들이 자꾸 와가지고 국경선 넘어가지고 우리 자꾸 괴롭히는데 이들 가만두면 안 되겠어. 근데 문제 뭐냐면 여진족 이 사람들 말이야 거란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아, 이 말 타고 다니는 인간들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우리도 말을 타고 싸워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윤관이 뭘 조직을 하냐면 윤관이 별무반이라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윤관이 예 별무반이라는 걸 조직을 해요. 별무반 이라는 걸 조직합니다. 이 별무반은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별무반은 말 그대로 기병이에요. 기병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기군. 이건 이제 기병이죠. 기병. 그죠? 그 다음에 신보군. 이건 여러분 뭐예요? 이건 보병이죠. 보병. 보병. 그리고 항마군. 어? 마귀의 저항하는 어떤 모습들? 어허, 이건 승려들로 구성된. 이렇게 별무반을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요. 이 별무반을 통해서 여러분들 별무반을 통해가지고 동북 구성을 확보합니다. 아, 대단하죠 여러분들. 동북적인 구성을 확보하고 있더라. 이게 바로 윤관이에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 어떤 그 분위기가 나오고 있었다. 라는 것이죠. 진추이고 자주의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진족이 점점 커지면서 금나라가 되면서 엄청나게 압박이 들어와요. 야, 어디로 뭐 계속 붙어보자는 이야기지. 그럴게 안 그럴게 라고 나오니까 이때쯤 되면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김부식, 이자겸,
그다음에 김부식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자겸이나 김부식 문벌기족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자겸이나 묘청인 서경천도 운동 진압했던 사람이 바로 김부식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금과의 4대? 금과의 4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금과의 4대를 오케이! 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모습들에 맞서가지고 저항했던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서서 저항했던 사건을 우리는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배운 겁니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바로 이런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배웠던 내용들을 지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하지만 여러분 뭐 결과는 잘 알잖아요. 결국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진족과의 침입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세기로 넘어옵니다. 13세기. 아, 이 13세기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분기점이잖아요. 시대의 분기점이잖아요. 그 고려시대를 이렇게 나누는 그 분기점, 1170년. 바로 무신정변이 벌어졌던 그 이후의 모습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 무신정권 시대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아, 일단 이제 몽골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징기스칸의 부대. 징기스칸의 부대는 여러분 한 사람이 말을 두 마리씩 갖고 다닌다고 하죠. 네,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이 지친 것 같으면 또 갈아타고 계속 타는 거. 그 말 위에서 잠을 자면서 달린다고 그래요. 정말 말에 그냥 무슨 접착제가 붙어 있나 그냥 탁 붙어가지고 다닌다고 하니까 그 기동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징기스칸의 이 몽골 군대가 한번 싹 쓸고 지나간 것은요, 정말 프랑폭이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 폐허가 될 정도로 유럽 사회까지 갔었죠, 여러분들. 공포의 분위기를 만들었던 그 몽골 부대. 아, 그 몽골 부대가 우리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거 어떡하니? 그죠? 이때 이제 활약했던, 이때 이제 무신 집권기였는데, 이때 그 집권 세력이 누구냐면 최씨 정권이었어요. 바로 최우가, 이 최우가 결정하죠. 끝까지 싸우겠다! 라고 해서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강화도로 천도하죠. 네, 강화도로 천도해서 결사항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활약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김윤휴. 정말 김윤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 동해번쩍! 서해번쩍! 했던 인물이에요. 몽골과 침입기 정말 대단했던 인물인데요. 맨 처음에 승려로서 그 용인이죠, 지금의. 처인성이라고 하는데, 이 처인성 전투. 승려로서 그 처인성 전투와 승려로서 활동했고요. 그다음에 그 충주에서는 여러분들 충주에서는 장수로서 또 활동을 합니다. 처인성 전투였던 그 공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인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주에서는 노비들과 함께 또 싸웠던 그런 모습들. 아, 김윤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처인성 전투 때는 촥 화살을 쏴가지고 이 몽골의 그 장수였던 살리타를 맞춰 죽였던 그 인물이 바로 김윤이야? 그건 몰라요 그때. 그 화살을 김윤이가 쐈는지 안 쐈는지 모르는데 어쨌건 간에 김윤이 부대에서 화살이 쭉 날아와가지고 그 살리타를 탁 죽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이 충주에서는 여러분들 이 전쟁을 할 때 정말 대단한 게 김윤호가요. 노비 문서 있죠. 관노 그 관에 소속된 노비들 있잖아요. 그 노비 문서 다 불태워요. 불태우고 나를 믿으라 그래요. 너희들이 여기서 공을 세우면 너희들의 과거는 묻지 않겠다. 다 양민으로 내가 돌려주겠다. 나를 믿어라. 라고 해가지고 또 충주에서도 대판 또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 정말 이 몽골 침입기에 그 고비고비에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이 김윤유라는 인물이거든요. 한번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이게 힘든 거냐면 지금 일단 어쨌건 간에 이 최씨 정권은 지금 강화도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 땅 한반도는 그냥 지금 텅 비어있는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지금 없잖아요. 강화도로 가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서 이 몽골이 말발굽을 내달리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겠어요. 그런 피해를 받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요소 요소마다 김윤유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아내고 있는 모습들. 아, 그와 함께 했던 그 시대의 이름 없는 그 시대의 그 아버지 어머니들의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 참 감동이다, 대단하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징기스칸의 후예들 아닙니까? 김윤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될 인물이 배중손이라는 인물이 있죠. 배중손. 자, 이 배중손이라는 인물, 이 활약했던 거는 바로 이제 삼별초죠. 삼별초. 배중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삼별초. 이 삼별초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 삼별초는 좌우 야별초, 좌우 야별초에다가 신의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의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몽골군 중에서 투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든 어떤 그런 부대. 그래서 좌우 야별초와 신의군을 합쳐가지고 삼별초라고 이제 한 겁니다. 이 삼별초의 항쟁이 끝까지 펼쳐지고 있죠. 이 삼별초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 그 몽골에서도요. 이 그 몽골 왕실에서 이 고려 정부랑 그 사동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고려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제 항쟁은 이제 못하고 이제 고려로 이제 돌아가는 개경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는 과정 속에서 사동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뭐 고려 그 왕실 입장에서는 뭐 좋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배중손 삼별초보다 너무 센 거야. 너무 세다 보니까. 이 몽골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되는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삼별초 정부랑 손을 잡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지금 고려 왕실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저울질을 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이 삼별초 부대가 엄청 셌다는 거예요. 이 삼별초 부대가 어디를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했냐면 맨 처음에 이제 강화도에서, 왜냐면 여기 출발했으니까 이 삼별초 부대는 강화도 그리고 진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네, 이렇게 활약을 했죠. 진도에선 여러분들 용장성이라고 있어요. 용장성. 용장성이 있고요. 제주도는 항파두리성. 항파두리성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 진도에 가시면요. 진도에 갈 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순신 장군의 명량. 예, 그 명량이 펼쳐졌던 그 울돌목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시면 바로 이 고려시대 때 몽골에 맞서 싸웠던 그 삼별초의 그 항쟁의 흔적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터만 남아있죠. 터만 남아있지만 그곳에서 끝까지 항전했을 그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흙더미 속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자연만 있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이렇게 몽골과 항쟁했던 어떤 그런 항쟁의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려 역사. 여러분들 고려 역사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희미하죠. 조선 역사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데 고려 역사는 희미하잖아요. 정말 고려 역사를 하나씩 알아나가면 조선 역사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적이고요. 굉장히 외교에 능한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시간 나시면 한번 고려 역사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교양 시리즈를 통해가지고 한번 언젠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일단 여러분 하는 건 빨리 만들어 드리고 할 게 많어, 너무 많어 지금. 만들어 드리고 제가 교양 차원에서 언제 한번 또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모습들이 있고요. 특히 이 몽골의 어떤 침 과정 속에서 만들었던 문화유산이 있죠. 예, 그게 뭐냐면 바로 팔만대장경이라는 것.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몽골 침입을 막아내겠다 라고 해서 만든 팔만대장경이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팔만대장경. 이런 그 문화유산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몽골과의 침입을 또 이제 끝내는가 싶었는데 결국 이제 개경으로 환도하잖아요. 강화천도에서 돌아와가지고 개경으로 환도하는 모습들, 그죠? 개경 환도.
자, 이 개경 환도를 하면서 이제 펼쳐진 게 바로 이 원간섭기로 들어오는 것이죠. 원간섭기에 이제 원의 빌부터 성장한 세력들을 우리 누구라 그랬어요? 권문세족이에요. 권문세족. 그죠? 권문세족이더라. 라고 하는 거. 자, 원간섭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간섭기. 아이고, 참 많은 걸 잃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걸 잃었지만 중요한 건 고려라고 하는 깃발을 꺾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원나라 몽골이 침략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사례가 없어요. 항상 몽골이 접수를 하고 거기서 어떤 몽골식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한 왕조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끝까지 싸워서 저항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낸 것이죠. 일단 그 전제를 두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항복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걸 또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고려라는 그 깃발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내놓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먼저 영토를 굉장히 많이 축소됩니다. 영토를 잃어버려요. 영토를 축소. 네, 영토 축소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먼저 자, 쌍성 총관부를 잃어버립니다. 쌍성 총관부. 쌍성 총관부. 네. 이 쌍성 총관부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철령 이북 화주 지역인데요. 지도를 이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 지역을 잃어버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다음이 동령부. 그다음이 동령부. 동령부가 설치돼요. 이 동령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서경이에요, 서경. 이게 설치되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제주도. 제주도에 이제 탐라 총관부. 탐라 총관부가 또 제주에 설치가 되고 있더라.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지도 속에 탐라 총관부, 쌍성 총관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 지역. 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쌍성 총관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령부는 서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서경. 여기가 바로 서경이 되는 것이고, 제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토를 지금 위쪽도 많이 잃고요. 남쪽도 지금 잃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영토 축소. 뭐 좀 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으면 관제의 개편이 있어요. 관제의 개편. 관제의 개편. 아주 많은 부분 축소가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고려의 중앙행정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성육부체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이성육부체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행정조직 배우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성육부체제, 중앙행정조직. 그 이성육부를 보고 원나라는 뭐야? 너희들이 이렇게 큰 조직 갖고 있어? 너희들이 니네 중국이야? 라고 하면서 막구라 그래요. 격을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이성을 첨의부로, 그 다음 육부를 사사로, 그 다음에 중추원을 밀직사로, 이렇게 관제를 개편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이때부터 여러분들 부마국이라고 해서 관제 개편뿐만 아니라 또 부마국. 이건 이제 사위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위의 나라. 그래서 왕의 이름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 여기다가 이제 충자, 충성할 충자. 그래서 뭐 충선왕, 뭐 충수왕, 충렬왕 이런 충자가 이제 붙게 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하죠. 뭐 우리가 원나라의 사위 나라야? 뭐야? 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분 대단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원제국에서 사위로서 정책에 참여하는 왕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 뭐야 대단하다. 고려라는 나라 그 작은 나라에서 몽골인들이 모여가지고 원나라에서 회의를 할 때
거기에 당당하게 참여해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발언권이 있었던 모습도 있었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네. 일단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한 게 아니잖아. 그죠? 고려라고 하는 깃발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발언권을 가지고 고려의 어떤 실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충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굴욕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기는 좀 어렵다. 왜냐면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볼 때 원나라한테 그런 나라가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 제일 중요한 거, 고려란 깃발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이 모습을 바라보지는 말자라는 것. 두 개의 시선을 한번 제가 던져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당연히 내정간섭 들어옵니다. 내정간섭 들어옵니다. 자, 이 내정간섭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다루가치. 다루가치가 있고요. 다루가치는 뭐냐면 일종의 일제강점기 총독과 같은 어떤 그런 역할. 이 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도 이게 몽골의 어떤 그 말의 그 자락이에요. 무슨 무슨 치 들어간 건 몽골 쪽에서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 치 보이잖아요. 왜 장사치, 벼슬아치 할 때 그 치가 몽골 쪽과 연결된 그런 연결고리예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 정동행성 이문소. 정동행성은 왜 만든 거냐면 말 그대로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동쪽은 여기서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였는데 일본 정부가 실패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바람 불어가지고 일본인들은 이것을 신풍, 신이 불어준 바람, 카미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미카제 이름 따가지고 나중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왜 카미카제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어쨌건 여기 실패했는데 그게 계속 남아가지고요. 내정간섭을 하는 어떤 그런 기구로 활용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원나라는 자신의 비례부터 성장하는 세력들한테 계속해서 힘을 또 실어주겠지요. 자, 이렇게 되면서 나온 게 뭐였어요? 바로 권문세족의 성장입니다. 바로 권문세족의 성장. 네, 권문세족이 또 성장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자, 어떤 면에서 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그 다음에 경제 면을 나눠서 한번 보죠. 자, 먼저 정치입니다. 자, 이 정치적인 면에서는요, 이들이 이제 어디를 장악하냐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도평의사사, 그죠? 고려 전기에는 도병마사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 시기에는 도평의사사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관제의 어떤 개편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도평의사사, 의사사, 이 당시에는 도당이라고도 불렸어요. 여기를 장악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정방. 한번 있어봐. 선생님, 정방이요? 정방 이거는 무신정권 때 최후가 인사권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잖아요. 근데 왜 또? 인사권 장악한 기구니까 이 권문세족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도 여전히 냅두는 거예요. 좋잖아! 우리 인사권 우렸으면 되지 뭐. 라고 냅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방을 통해가지고 권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대농장. 어마어마한 이 대농장을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죠. 정말 산과 산을 경계로, 강과 강을 경계로 어마어마한 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치적인 면에서 이거 하나 더 추가합시다, 여러분들. 정방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음서라는 거 있잖아요, 음서. 음서라는 거. 네, 음서를 통해서 권력하고요. 그 다음에 정방이라는 게 있다. 음서는 이제 문벌 귀족들이 썼던 건데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서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제 권문세족의 권력이 강화된 어떤 그런 모습들, 철저하게 원의 빌붙어 성장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또 사회적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회적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건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인데요. 바로 공녀. 네,
이 공료 때문에 여러분들 이 조혼, 공료는 뭐냐면 그 고려의 여성들을 몽골로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 자기의 그 정말 사랑하는 딸을 한번 보내면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근데 몽골에서는 여러분들 고려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두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이건 뭐 엄청난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고려 여성들 자꾸 요구하는 것이죠. 뭐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분 기황후, 그죠? 이 공료로 이제 끌려갔던 이 기황후가 정말 이 또 이 원나라를 또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 예, 그건 이제 진짜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결혼을 시키는 조혼의 어떤 풍습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도 있다는 얘기죠. 정말 고려시대 때 그 힘이 없을 때 보여줬던 그 공료의 모습, 일제강점기 때 보여주는 위안부의 모습, 또 조선시도 마찬가지죠. 그 호란 때 끌려갔던 그리고 돌아왔던 그들을 환양녀라고 하면서 탁 막 또 했던 정말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가장 약자고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몽골에서 영향을 주니까 몽골풍이 또 유행을 하는 거예요. 몽골풍. 뭐 근데 몽골풍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고려인들이 또 몽골에 가가지고 또 고려양, 요거 이제 몽골풍의 이제 반대는 뭐냐면 고려양이라는 게 있어요. 고려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한류예요. 예, 몽골인들한테 그 한류의 또 영향을 또 펼쳤던 예,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라는 거. 하여튼 원간 섞여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늘 얘기했지만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이 원나라도 그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 원나라도 이제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침몰하는 모습을 본 거야. 누가? 바로 공민왕이. 이제는 원으로부터 벗어난 시기가 되었구나 라고 해가지고요. 바로 공민왕의 개혁. 공민왕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공민왕의 개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공민왕의 개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민왕의 개혁입니다. 이 바로 원간섭께 맞서서 저항했던 그 모습들이 되겠죠. 자, 먼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앞에 있었던 걸 하나씩 하나 뒤집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갑니다. 자, 쌍성 총관부 이거 무력으로 수복을 합니다. 쌍성 총관부 무력으로 수복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정동행성 이문소 이거 폐지합니다. 정동행성 이문소 이거 폐지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권문세족 지금 폐지하잖아요. 그죠? 이 권문세족을 폐지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기철, 이 기철을 또 숙청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게 이 지금 이 쌍성 총관부 수복,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기철 숙청 이거를요 같은 날 동시에 해요.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입니다. 아, 이건 공민왕이 진짜 그 플랜을 짜고 있었던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씩도 아니야. 그냥 같은 날 동시에 그냥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는 예, 그런 모습들, 기철이 숙청되는 예,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이 대농장 있죠? 이후에 근데 이제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노국공주, 자기 부인과 정말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이 노국공주가 이제 죽어요. 예, 일찍 죽게 되면서 정말 항상 든든하게 노국공주는 여러분들 몽골공주, 왜냐면 이제 부마국이라 설명드렸잖아요. 그 왕은 이제 그쪽 사람하고 그쪽 공주랑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예, 노국공주랑 이제 결혼했는데 정말 그 든든하게 자기를 이렇게 딱 빼기 되었던 어떤 그런 사람이 노국공주였죠. 근데 결국 노국공주가 죽게 되면서 공민왕이 정말 시리에 빠집니다. 그 시리에 빠지는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개혁을 추진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 신돈을 통한 개혁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대농장 혁파라는데요. 바로 전민변정도감. 네, 이 전민변정도감을 신돈을 통해 가지고 실시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토지하고 백성을 다시 변정,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임시기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봤죠? 광종 때 노비 양거법이 있었잖아. 불법으로 양민,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은 양민을 돌려놓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법적으로 이 권문 세력들이 토지나 백성들을 약탈하거나 노비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을 바로 전민 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전민 변정도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분들 그 광종의 노비 안건법과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역시 이것도 왕권의 강화와 재정의 확보라고 하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전민 변정도감입니다. 그러니까 뭐 쌍성 총관부 수복이라든지 정동현성 이문서 폐지라든지 기철 숙청 이런 것들이 정방수 이런 이게 전반부의 개혁이라면 후반부의 개혁은 바로 이 전민변정도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국공주의 그 죽음을 전후해서 이런 어떤 개혁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노국공주가 죽은 다음에 그냥 공민왕은 맛이 갔고 그냥 더 이상의 개혁은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노국공주 죽은 이후에 바로 이런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몽골풍. 이거 몽골풍 일소시킵니다. 이 몽골풍을 또 일소하는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바로 공민왕의 개혁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공민왕 때 성장한 세력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예요. 이 권문세족을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공민왕을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진사를 많이 등용하는데 그게 이제 조선건국의 새로운 또 씨앗을 이 공민왕이 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또 저쪽 원나라가 흔들거리니까 이 원명교체기 속에서 여기가 불안하니까 여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홍건적과 왜구 막 난리야. 이 공민왕 지금 이 안녕가에 피신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 이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이제 새로운 영웅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죠? 바로 신흥무인 세력들. 이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면서 성장했던 신흥 무인 세력들이 등장하니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최영과 이성계다라는 것이죠. 최영과 이성계가 등장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뭐 최영은 여러분들 그 기록에 의하면 87번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하진 않았대요. 87회 싸워서 87회 87.87승이야. 이순신보다 더해. 최영은요. 엄청해. 그러니까 당시 어떤 그 많은 고려인들한테 영웅이에요. 영웅. 그러니까 이성계. 최영은 더군다나 이 백발의 그 흰 수염을 촥 날리면서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계 젊고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사실은 최영을 바라보는 롤모델이 바로 최영이다. 마찬가지죠. 정말 최영은요. 원칙적인. 그 유명한 말 있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그게 그냥 딱 보여주고 있는 거야. 정말 군인이야. 내가 군인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데 이때 어떤 게 떨어지냐면요. 이때 뭐가 떨어지냐면 명나라가 말이죠. 철령위를 설치하겠다. 네, 명의 철령위 설치. 이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철령이 어디예요? 여러분 철령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공민왕 때 여러분들 이 쌍성 총관부 수복했잖아. 그죠? 아까 지도 봤잖아요. 그 쌍성 총관부를 수복한 그 지역. 야, 그거 원나라 땅이었잖아. 이제 우리가 명나라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이제 그 땅 돌려줘야지. 라고 해서 여기다 이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해가지고 당시 집권 세력인 우왕. 우왕, 그리고 그의 서포터. 네, 바로 최영. 이 주도해가지고 뭐라냐면 요동정벌을 단행하게 되는 거예요. 요동정벌. 옛날 우리 가슴을 늘 뜨게 만들었던 고구려 그리고 발해의 땅 요동정벌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최영도 직접 요동정벌에 나서려고 했는데 우왕이 최영의 바지를 잡고 어디를 가?
어디를. 당신이 가면 나 죽을 수도 있어. 당신은 가면 안 돼. 라고 해서 최영이, 아, 제가 가야 됩니다. 이거 누구시죠? 라고 했는데 결국은 못 가고 이성계가 혼자 가요. 예, 이성계랑 이제 좌우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성계가 이제 가는데 이성계가 이 명령을 불복종합니다.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위화도에서 회군을 단행해요. 이때 이제 그가 주장했던 게 바로 사불가론이라는 거예요. 사불가론. 첫 번째, 여름이다 이거야. 여름은 이 활에 아교가 녹아가지고 이 활이 당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돼. 그리고 여름 장마철이야, 장마철. 전염병 돌면 어떻게 해, 전염병. 게다가 우리가 이렇게 갔을 때 외국가 뒤에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해? 전군이 되지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 안 돼, 안 돼, 안 돼. 네 번째. 명나라와 지금 우리가 4대 관계를 맺기로 했는데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건 말이 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 사불가론 중에서 여름이다, 전염병이다, 왜구다. 이거는 무장 이성계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성계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미 그 이전에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성리학자들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이성계가 이제 이야기를 작은 나라 큰 나라 친 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회군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아 최영이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영이 죽임을 당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요. 아, 많이 비통해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존경을 받는 인물이 바로 최영 이었던 것이죠. 자 어쨌건 자 이렇게 정치적 권력을 장악했던 이성계 집단, 그 집단이 이제 경제적으로 권문세족의 경제력까지도 장악을 하죠. 그때 만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과전법. 과전법의 시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전법은 여러분들 나중에 또 조선 가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과전법의 시행. 네, 권문세족이 어떤 토지를 딱 뺏어가지고 신진사대의 경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던 과전법. 네. 과에 따라가지고, 전시과와 마찬가지예요. 과에 따라가지고 토지를 나눠주는 어떤 제도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다 장악했잖아요.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이걸 통해서 결국 조선이란 나라를 1392년 건국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런 흐름. 아, 정말. 이렇게 또, 고려 500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거란족 침입대. 아유, 너무 시험이 잘 나오죠, 여러분들. 서희와 강동 육주. 이거는 지도까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놓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3차 때 강감찬의 귀주대첩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네,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진족 침입할 때는요, 이 윤관의 별무반, 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윤관의 별무반,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무신정권과의 어떤 싸움이잖아요. 그죠? 이 무신정권과의 싸움 속에서는, 뭐, 삼별초, 예, 배중손의 삼별초의 어떤 항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원간섭기 때, 예,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잘 나오면 바로 이 국민왕의 개혁이에요. 예, 국민왕의 개혁들, 쌍성 총관부의 수복, 뭐 권문세족 기철 같은 건 사람 숙청, 정동 이문서 행상 이문서 폐지, 전민 변종도감, 특히 이제 전민 변종도감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전민 변종도감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건적과 왜구의 어떤 그 싸움 과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요, 고려의 깃발을 꺾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 500년 동안 정말 그 외적의 침입을 맞서가지고 정말 다양한, 너무 다양하게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 다양하게 쳐들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의 어떤 정신, 그들의 어떤 그 기계는 꺾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였던 그들의 외교술. 아, 정말 대단하거든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고려란 나라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 좀 깊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고려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